오늘은 야채 소개하는 날이죠. 오늘 야채 선생님은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선물을 줄까 기대됩니다. 비염의 계절입니다.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비염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아마 걱정이 앞서실 텐데, 그걸 감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죠? 자, 제가 중간 영상을 좀 봤는데, 그 영상 안에 약초도 저는 탐이 나지만, 그 약초를 이렇게 자르는 이 작두 있거든요. 귀엽고 정말 그 성능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 구입을 어디다 하는지 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약차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한 차를 연구하는 행차 소장 티라맘입니다. 만성비염이 있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작두콩입니다. 일반적인 콩보다 어떤가요? 길고 크지요. 모양도 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약초명이 도두입니다. 칼 도자 콩 두자를 써서요. 만성비염이 있는 분들, 알러지 비염이 있는 분들 주의에 많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기온의 변화로 몸이 차가워지면서 각종 염증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 어떤가요? 콧물이 흐르고 머리가 띵하죠. 그러면 집중력 떨어집니다. 이럴 때 따뜻한 성질의 작두콩 활용하시면 고소하고 또 단맛에 구수하기까지 해서 약초 냄새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아침, 저녁 차로 만들어 두시고 따뜻하게 끓여서 온기 있게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비염 증상이 개선이 되겠죠. 본초의 작두콩은 위와 장을 보호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위와 장을 보호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작두콩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작두콩에는 일반 콩보다 크죠? 크면서 비타민 A와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비타민 A와 C, 피로해소에도 좋고 또 면역 강화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또 식이섬유하고 또 사포닌도 들어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길고 크고 작두콩 차로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콩도 콩깍지도 버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비염 해결사 작두콩차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염 해결사 작두콩을 이용해 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두콩은 7월에서 8월에 꼬투리가 초록색일 때 차로 만듭니다. 크기는 보통 20에서 30cm인데요. 일반 콩보다 좀 길고 크죠? 두껍고. 또이 꼬투리 안에 콩은 10개에서 14개 정도가 맺혀 있는데 참 식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작두콩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을 한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칼이나 작두를 이용해 0.2에서 0.3cm 두께로 잘라줍니다. 너무 두껍게 자르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건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칼을 이용해서 자를 경우에 눕혀서 자르는 것보다 세로로 자르면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작두가 있으면 작두를 이용할 경우 눕혀 잘라도 잘 잘립니다. 일정한 크기로 잘 잘라진 작두콩은 증제를 준비를 합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증제수가 끓어오르는 거죠. 소금, 감초, 대추 넣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작두콩을 넣고 쪄줍니다. 팬 가장자리에 김이 오르면 불을 끄고 빠르게 식혀줍니다. 빠르게 식혀주어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작두콩은 수분이 많으므로 건조시에 판넬 온도를 좀 높여주든지 아니면 판넬이 전용 판넬이 없는 경우 건조기에 한두 시간 정도 건조를 한 후에 바람이 잘 통하는 음지에서 건조를 합니다. 보통 8시간 건조인데 작두콩은 12시간에서 한 14시간 정도 건조를 합니다. 그럼 송곳에 딱딱함이 느껴집니다. 이때 저온으로 벗겨주시고 식혀주고 다시 고온으로 덮어줍니다. 노르스름하게 덮어주면 더 고소합니다.
작두콩은 다른 약초에 비해서 조금 더 노릇노릇하게 덮어줘야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볶음시에 작두콩에 열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하면서 볶음을 합니다. 잘 볶음된 작두콩자는 고소한 향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먹기에도 굉장히 단맛과 고소하고 고소한 향을 느끼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어요. 올여름 너무 더웠죠? 선선해지는 건 좋은데 환절기 온도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작두콩 차로 만들어 드시고 따뜻하게 마시면서 면역력 챙기면 좋겠죠. 목련고차와 함께 마시면 목련꽃의 시원한 향까지 느낄 수 있어 더 좋습니다. 봄에 목련꽃을 준비해 두신 분이 계시면 같이 작두콩차와 함께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두콩차와 목련꽃, 알러지 비염과 만성비염 해결사로 기억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두콩, 목련꽃, 알러지 비염, 만성비염 해결사로 기억해 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환절기에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